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비서관이 마침내 사표를 냈습니다. 조국 부인 정경심 씨가 신청한 보석 청구가 기각이 된 가운데 뇌물수수 11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월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서종욱 변호사님과 함께 모처럼 조국 정경심 부부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예. 조국 참 오랜만에 지금 들어보는 얘기 같은데 그동안 사의 표명도 안 하고 청와대에서 굳건히 버티던 최강욱이가 공직기강 비서관이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 이렇게 사의 표명을 한 것을 경향신문이 단독으로 보도를 했던데 아마 청와대에는 이미 사의를 표명했겠죠.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에 올렸겠죠. 사의 표명은 이제 그한 단어로요. 만시지탄이죠. 네, 말씀. 만시지탄. 진작에 그 사표를 공소 제기할 때 사표를 냈어야죠. 현직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타이틀을 가지고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는다는 게 정말 국민들 보기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실제 그 최강욱이가 그 혐의는 업무방해인데요. 조국은 이제 그 아들을 갖다가 자기 청맥 법률사무소 있잖아요. 그게 그 인턴을 안 했는데 인턴을 갔다가 2007년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일주일에 두 번씩 16시간 했다. 이렇게 써준 그렇게 거거든요. 예. 근데 10개월 동안 일주일에 두번 하는데 16시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한번 가서 이게 몇 분이 됩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빼고 나면 10개월 동안 어떻게 일주일에 두번 16시간 하냐? 이게 허위잖아요. 근데 이거 문자가 다 나왔고요. 문자가.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거는 조국이가요. 이 허위 인턴 증명서를 또 이제 조국이 잘하는 거 있잖아. 스캔 해가지고 위조해가지고요. 또한번 자기가 써먹었죠. 이게 그 시간을 엄청나게 늘려버린 거예요. 기간이 중복되는데 두 번째 쓴 거는 2007년 1월 달부터 겹치죠. 그 다음에 2008년, 18년 2월 달까지. 다 17, 18입니다. 2018년 2월 달까지 1년 2개월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또 중요한 게 일주일에 8시간씩 368시간 했다는 거예요. 아니, 학생이 일주일에 어떻게 8시간이면 거의 뭐 매일 가야 되잖아. 1시간씩 해도. 학교는 안 8시간씩. 다니나요? 그러니까. 368. 이거는 이제 조국이가 위조한 거거든요. 근데 최강욱 입장에서는 이것도 조국이 위조했다고 말못 하잖아. 그래서 자기가 다 확인하고 써줬다. 이렇게 또 허위 진술을 했어요. 아마 이게 위증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기소가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 통계상 기소되면 이게 이거 무죄 받을 확률이 0.67%밖에 안 돼요. 0.67. 그럼 이게 바로 집행유예든 실형이 놓으면 바로 이제 그 사퇴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게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추미애는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최강욱 당시 기소권을 놓고 윤석열 총장과 아주 부딪혔지 않습니까? 이거 날치기 기소다. 또 본인도 이거 사이비 기소, 사기 기소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이제 쿠데타 기소다 뭐 이랬는데 예, 맞아요. 그때 쿠데타는 누가 했냐면 이성윤 있잖아요. 예. 오랜만에 이게 서울중앙지검장 예. 경희대 문재인 후배 있잖아. 예, 이성윤이가 이성윤. 근데 이거 윤석열이한테 쿠데타를 한 거죠. 예.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검찰총장이 최고 지휘권자죠. 근데 이 검찰총장 지휘를 계속 뭉개고 말을 안 들었잖아. 그때 윤석열 총장이 송경호 차장 있잖아요. 차장한테 직접 지시해서 기소를 했잖아요. 저는 이거는 이제 적법한 기소고요. 원래 법에도 이게 불구속 기소는 차장 정결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제 중앙지검장 이성윤이가 총장한테 항명을 했던 이런 데그 사건이죠. 근데 지금 사의를 표명한 시점이 총선이 딱한달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해서 사의 표명한 게 아니고 혹시 총선에서 내 문제로 말하자면은 그게 하나의 쟁점이 될까 해서 사의 표명했다고 봐야겠죠. 꿍꿍이 속에 있지. 잘못한 것은 지금 없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성공과 문재인 대통령한테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사의를 표명한다고 그렇게 페이스북에는 썼는데 총선용 사의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총선에 아마 그 표계산을 또 머리 굴려보니까 결국은 이 총선에 지금 조국의 그 유령, 조국의 유령이 지금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이따 보겠지만 공천도요. 황운하도 이게 기소됐잖아요. 대전 중구에 공천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한병도도요. 기소됐죠. 정무수석. 한병도도 이게 전북 익산에 공천 줬죠. 그리고 심지어 이게 임동호 있죠. 임동호도 이게 그 기소됐거든요. 근데 임동호도 울산에 중구에 공천을 준 거예요. 전북의 그 울산 선거와 관련해서 공소 제기됐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후한무치한데 아마 이제 그 최강욱이는 좀 이게 차원이 틀리죠. 울산 선거는 자기들에게 어떻게 정면 돌파하겠다, 마음 싸워보겠다 하지만 최강욱의 비리는 정말 이게 국민들, 주부들, 특히 부모들 있잖아. 자식들 부모들의 완전히 심정에 비수를 꼽는 이런 게 파렴치한 범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총선의 표계산을 보니까 좀 불리하다. 이랬었는데 그 이번에 그만둔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뭐 후임자를 누구로 할지 말지는 뭐 문재인이가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는 것은 또 민변 출신이 또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이렇게 오게 되는 면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민정수석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도 뭐 감사원 출신이어 갖고 낙하산 뭐로 내려왔습니다만은 좀 정통 검찰 출신이 이 비서관을 올라야 하나요? 아, 뭐 결국은 이제까지 보면 최강욱이가요 민변에서 사법위원장 아주 요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사법고시도 못 붙었고 이제 그 법무관 시험부터 가지고 아, 사실 법무관 출신 사실 아닙니까? 못 붙었어요. 사법고시는 게그 떨어진 커트라인이 10점 차이 납니다. 법무관 시험하고. 근데 법무관 하면서 대학원 다닐 때 조국이 제자했죠. 제자였죠. 석사 논문하고. 우리 서 변호사도 조국 제자 아, 아니었습니까? 제자 아닙니다. 저는 그때 이미 조국 교수할 때 제가 아, 조교라고 했어요. 조교를 조교였죠. 하셨다고 그랬지. 조국의 조교는 아니고 다른 아, 교수고. 다른 교수. 그리고 그 최강욱이는 그 조국 집안에 또 형제들끼리 분쟁이 붙었잖아. 상속. 이것도 이게 변호했고요.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청와대 그동안 법조인들 쓰는 거 보면 결국은 이제 그 변호사 단체는 민변 있잖아. 민변. 그다음에 판사 출신들은 전북의 우리법 연구회. 우리법 연구. 이쪽을 다 쓰고 그래도 있거든요. 결국 이번에도 총선 앞두고 뭐 정통이 검찰보다는 또 이제 코드가 맞는 자기 편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단 뭐 최강욱이는 물러난다고 했으니까 만시지탄이지만 참 늦게나마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경심이 지난주에 보석 청구를 했는데 그게 기각이 됐죠. 전에 그 맡았던 재판장 송인권인가? 그 사람은 뭐 보석을 해줄 수도 있다는 식으로 검사하고 들어오고 그때 좀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재판장이 바뀌면서 상황이 많이 변했네. 그때 한번 서 변호사님이 재판장 바뀌어갖고 좀 어려울 거라고는 했는데요. 송인권이는 이제 그 소문난 좌파니까 보석을 이게 먼저 이제 신청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줄 것처럼 했잖아요. 그런데 그랬죠. 후임자가 다행히 제 대학 동기가 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대학교 다닐 때부터 아주 친한 친구인데요. 임정엽 판사라고요. 임정엽. 제 법대 동기인데요. 이분은 이제 그 세월호 사건 옛날에 있죠. 그 이준석 세월호. 그때 1심 재판장이에요. 세월호 사건 여기 1심 판결 보면 아주 잘 썼죠. 상당히 그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이런 데 균형 감각과 실력을 겸비한 이런 판사거든요. 근데 정경심이가 야 전자발찌라도 차가 돼 도망갈 테니까 그러니까요. 보석해달라 어디 계시면 그러는데 그러겠습니까? 제가 이제 모 방송에서 뭐라 했냐면 야 전자발찌만 차면 조국하고 말안 맞추냐 입을 꿰매야 되지 않냐 입을 꿰매야만 이게 보석이 뭐 입을 못 맞추지 입을 꿰매면 이게 또 글로 써가지고 증거인멸할 거 아닙니까? 아니 부부가 한 방에 한 침대에 자는데 전자발찌 찬다고 증거인멸 못 합니까? 그러니까요. 여기 입이 없다고 증거인멸 못 합니까? 손이 없다고 이게 증거인멸 못 합니까? 판사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든 증거인멸을 막을 방법이 없죠. 부부간은 이게 강제로 별거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각이 된 거는 지극히 타당한 결정이다. 아마 이제 그 6개월 있잖아요. 1심의 구속기간은 6개월이거든요. 최장. 근데 그래서 문제는 이제 5월 되면 6개월이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6개월 지날 때왜 그때 다른 혐의로 영장을 또 연장해버렸죠. 정경심이도 처음에는 이제 동양대 표창으로 기소가 되고, 그다음에 조국이하고 혐의로 또 기소가 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해가지고 4번 기소됐어요. 그건데 이거 다른 혐의로 영장을 또 이제 6개월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경심의가 나가는 건 꿈을 깨야 된다. 어차피 그 다른 혐의로 검찰에서 6개월 더 연장 신청할 겁니다. 근데 그 재판은 보면은 증인신문이라고 합니까? 네. 그게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람이 온다 만다 해가지고 자꾸 지연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정경심의는 증인신문 같은 것을 좀 했습니까? 아직까지 전액이 진행이 안 됐죠. 왜냐하면 이게 준비 절차만 쭉 거치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오가지고 좀 지연이 됐잖아요. 근데 증인신문은 증인이 뭐 아무리 적어도요. 한 예를 들어 4, 50명만 신청하더라도 한번 재판에 만에 해봤자 두세 명밖에 못하거든요. 그런데 또 아까 박사님 말씀은 안 놓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6개월 이내는 다 못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6개월 연장을 하는 이런 데 그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재판부가 혹시 뭐 총선 이거 적당히 넘기려고 조금 지연시키고 있는 그런 측면은 없습니까? 뭐 그건 아니고요. 자꾸 언론에 그런 보도들도 나오고 그래서. 그건 아니고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까지 준비 절차 진행했고 그다음에 정경심 재판 구속 재판이니까 코로나 와중에 지금 다른 재판은 3주째 제가 재판 한 번도 못 하고 있어요. 아 그래. 네, 다른 재판이 올스톱이 됐는데. 지금 재판도 다 올스톱했죠. 예, 올스톱 됐는데 정경심 재판은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국이 재판도요. 20일 날 지금 이번에 네, 20일 날 첫 네, 첫 기일이 네. 진행되기 때문에 사법부는 이제 그 중요 사건 조국이나 정경심은 예상대로 그대로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이가 이 재판이 진행이 되면은 이제 시작이 되면은 정경심하고는 그 가족 비리 사건은 아주 밀접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병합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조국 측이나 뭐 정경심은 누구 개망신시키려고 그러냐 뭐 망신시키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해가지고 따로 하겠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되는 지금 겁니까? 지금 조국의 혐의가 박사님이 처음 할 때 11개라 했죠. 그게 11개 맞고요. 근데 동부지검에 옛날에 유재수 감찰을 무마시킨 거 있잖아요. 감찰 무마 사건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조국 기소가 됐죠. 그게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이가 12개죠. 아까 하나 더 하면 합쳐졌으니까. 자, 근데 문제는 그 중에 그 일곱, 여덟 개 정도가 대부분에게 정경심하고 공동정범, 공범으로 한 거죠. 예,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정인이나 정거가 다 겹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원래는 이게 병합해서 한 번에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죠. 제가 봐도 만약에 지금처럼 따로 하면, 그럼 정인들이 이중으로 나가야 되고, 재판이 모순되게 될 수도 있고,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두 개 합치달라, 이랬는데, 법원에서는 이제 그 좀 보고 이제 다음에 판단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조국이 뭐라 했냐면 정경심이가 부부간에 같이 법정했으면 개망신 아니냐 망신 중에 아니냐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찾아봤어요.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사건에서 보면 옛날에 김영재라고 의사 예, 있었죠. 박채윤이 기억나죠? 예. 국정농단할 때 안중범한테 뭐 가방도 주고 그때 뭐 박채윤하고 김영재 뭐 실 그 있잖아요. 안중범이가 아주 고맙다고 뭐 이렇게 전화 문자도 거. 주고. 근데 두 사람이 부부죠. 부부잖아요. 근데 같이 재판했어요. 부분데 같이. 그다음에 지금 그 서울의 북부지법에 가면 삼양식품 사장이 있거든요. 제가 이름을 안 밝히겠습니다. 근데 그분도 부부가 공동으로 지금 이제 재판 받고 있어요. 부부가 같이 재판 받는 거 엄청나게 너무 예가 많아서 제가 이제 그 일일이 예를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뭐 조국 부부는 특별합니까? 아니 조국이하고 정경심이가 뭐 망신당할 명예는 어디 있습니까? 이미 국민들한테 완전히 망신 다 당해서 정말 이게 부끄러운데 더 이상 이게 손상될 명예는 어딨냐 말이에요. 저는 다른 부부보다 특별한 혜택을 누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도 혜택 많이 누렸잖아요. 자기들 포토라인도 안 쓰고 특별 대우를 계속 받아왔다가 좀 아프면 이게 깨병부리가 가버리고 그러다니 묵비권을 아예 행사해가지고 말도 전혀 안 하고 이제까지 특별 다 누린데 부부간의 재판 진행도 특혜를 누리면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병합 심리를 재판을 받을 경우 무슨 인권에 어떤 침해가 온다든가 뭐 특별한 그런 사유가 있어야지 우리끼리 하면은 서로 부부끼리 뭐 말다툼도 있고 뭐 명예가 훼손된다 그건 본인의 개인의 문제이지 공정한 재판과 실효성 있는 재판하는 것도 그럼 별개 문제 아닌가요? 뭐 인권에 침해되는 게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망신당한다는데 아까 제가 여러 사례를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망신 벌써 당한 지가 뭐 언제인데 지금 망신당하냐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그 따로 심리하면요. 정인들이 두 번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증거조사도 두 번 해야 되잖아요. 예. 아 그리고 이제 만약에 모순된 재판이 나오면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병합해서 하는 게 맞고 앞으로 이제 판사가 그렇게 결정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김명수가 또 혹시 개입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리저리 개입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정권 들어와가지고는. 그렇죠. 판사한테 김미리 판사가 조국하고 그다음에 임정렬 판사 제 친구 아까 정경심 한다 했잖아요. 예. 이 판사 두 명이 합의해야 되는데 근데 그 김명수가 직접 개입보다는 중앙지방법원장 민중기라고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이 연임됐거든요. 예. 이 사람이 가장 좌파예요. 예. 가장 우리법 용의 초대 좌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법원장이 다 배당 관여하니까 만약에 병합이 안 된다면 법원장이나 대법원에서 관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가는 거죠. 하나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네. 김경수 대판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나. 그때 재판장이 바뀌고 뭐 좀 바뀌었으니까 아무래도 그동안에 진행돼 왔던 것도 좀 스크린도 하고 체크도 해야 하니까 시간도 걸리겠지만 이 총선 전에는 안 하려고 아주 작정을 한 건가요?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그렇죠. 이게 김경수 재판이 문제예요. 가장 출신 판사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 가장 제가 자파라 그랬잖아요. 예, 예. 출신 판사 한 명만 남고요. 그다음에 차문호 부장 판사하고 예, 또 다른 배석 판사 있잖아요. 예, 예. 세 명 중에서 예. 두 명이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무죄를 주장하는 출신 판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데요. 다만 이제 이거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거는 차문호 부장이 떠나기 전에 예. 김경수가 이제 그 그때 파주에 너른나무 출판사 와가지고 더더킹이 시연하는 걸 본 거는 맞다. 이렇게 딱 못을 박고 하잖아. 아니 봤으면 공범이죠. 김경수는 본 적이 없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명수 그 차문호 부장이 딱 못을 박고 떠난 것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지만 시간을 좀 끌어서 아마 이제 그 뭐 이재명도 그렇고요. 임기 마치게 해주려 하는 게 아닌지 저는 너무 이게 지연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재판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하석이 그 신속한 재판이 그렇 중요한 거예요. 예. 지연된 정의. 뭐 재판을 20년 해가지고 바르게 해봤자 이게 이미 사람 다 죽고 끝나는데 예. 그게 정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좀 더 신속하게 저는 재판해 줄 걸 촉구하는 거죠. 우리 서 변호사님 아주 뛰어난 변호사니까 이런 사건들을 보면 딱 제가 얼마 받을 것이다. 이런 감이 오지 않습니까? 정경심, 조국은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될 것이며 진행이 또 서 변호사가 판단하게 저 사람들은 이런 정도 받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좀 해 주시죠. 그 예상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정경심만 보면요. 정경심만 보면 이제 그 보통 뭐 혐의가 저 대깨조들 있잖아요. 예. 대가리가 깨지도 조국은 뭐 이런 것까지 다 수사하고 기소하느냐 이런 게 뭔 짓들이 아니냐 뭐 다 관행인데 그 당시에 뭐 이게 전부 다 입시 스펙 부풀린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실정법적으로 보면 사문서를 다 위조하고 표창장이나 이걸 이제 입시에 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예상은 떠나서 비슷한 예를 보자 이거죠. 정유라. 정유라는 게 그 금메달까지 땄잖아요. 아시안게임에. 네, 그렇죠. 근데 네. 아시안게임에 금메달 땄는데 이걸 갖다가 뭐 점수에, 면접 점수에 기간이 지난 걸 반영했다고. 그럼 면접을 반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유라는 제도 안 되는데. 면접에 반영하는 네. 게 원래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금메달 땄는데 그걸 좀 플러스 요인으로 해줘야죠. 근데 그거 하나만 해가지고 3년 받았어요. 그거 하나만. 그 다음에 최서원이 뭐 20년 넘지만 크게 뭐 있습니까? 네. 뭐 이제 미수에 가서 K재단, 미르재단 저 컨설팅비 좀 빼몰려 하다가 미수 고친 거 하고요. 별로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예. 20년 놓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뭐 32년이잖아요. 예.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거하고 비교하면 저는 이게 그만큼 노된다 생각하지만 그런 게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아마 이제 이 재판은 그보다는 훨씬 적게 놓겠지만 저는 실형은 분명하고 최악의 5년 이상 여러 개 열 몇 개 아닙니까? 예. 최악의 5년 이상의 중재는 선고돼야 된다 저는 보는 거죠. 예. 예, 시청자 여러분. 조국의 재판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정말 서 변호사님 이야기한 대로 추상 같은 법의 심판이 내려지길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